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톡스 331회. 오늘 이제 먼 나라 윷 나라에 이은복 쌤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상반상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를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이제 기획을 한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근데 먼저 그세 분의 MC 소개시키기 전에요. 여기 보면 이제 맨 밑, 중간에는 양준하라고 저 친구, 이 친구가, 아, 손 들어봐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연복 쌤을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그 동기를 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사실 이연복 쌤을 제가 북포럼에 초대하려고는 상상 못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일반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이지만 일반적으로 하여튼 제가 상상 못 했는데 아무래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물론 그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대충. 그래서 자, 저는 여러분, 날라리 PD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날지식을 좋아하는 남자, 네. 날 PD 고우성입니다. 저는 이제 날 토크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요리를 좋아하는 안유성, 3학년 안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나깨나 여행을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이 오픈 박탄비입니다. 네. 네. 하늘 보는 남자, 별 보는 남자, 사진과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 이경섭입니다. 네. 자, 오늘의 게스트이신 너무나도 유명하신 이연복 쌤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연복 쌤님, 저기 뒤에 있는 이 서재 뒤에 있는 저 책들이 네. 다 쓰신 책들입니까? 만드신 책들입니까, 저게? 아, 쓴책 맞는데 네. 같은 것이 여러 권씩 있어서 아, 시리즈 별로. 네. 저한테 제가 궁금한 게그 지금까지 총그몇 권의 책을 쓰신 겁니까? 글쎄요, 그건 숫자를 세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네. 지금 대충 한 30권 미만인데. 30권 훨씬 더 많은 아니, 느낌이 안 그래요. 드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매스컴에 가끔 노출되니까 저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 같다. 책도 많이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선입견이지. 실제로는 제가 1년에 한권 내기가 어렵고 1년 반에 한권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네. 전지불력에 포함시키면은 벌써 권수가 달라지죠. 지금 90년대 초에 학습 만화 한국사, 학습 만화 세계사를 만드는데 그것만 해도 40몇 권이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림을 안 그렸어요. 글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이라고 안 그러죠. 그래서 그림을 다한 것은 많아야 한 25권에 30권? 그 정도 그 넘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먼 나라 이웃 나라 다 읽어보신 분들 한 번쯤은 읽어봤을 텐데 이게 다른 나라도 많이 수출됐죠? 이게 몇 네. 개국 정도 수출된 많이 겁니까? 팔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수출은 됐죠. 그럼 이게 총 이게 지금까지 모두 먼 나라에 총에서 몇 권이 팔린 겁니까? 제가 안 쉬어봤는데요. 네. 그거야 출판사에서 세는 아, 인쇄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예요. 인쇄도라도 몇 권이 이거 딱 계산해서 아, 봤나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기사 보니까 뭐 1700만 권뭐 그거는 대충 이제 출판사에서 뻥도 있고 그렇지만 대충 그 정도 나갔다고 보죠. 1700만 권. 근데 그걸 아. 갖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이 예, 87년부터 26년간 나간 거니까. 네. 아, 그래도 그게 누적 부수니까요. 인쇄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 좀 빨리 하세요. 인쇄 얼마죠?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만만이 억이에요. 만만이 억이에요. 만 곱하기 만이 억이거든요. 아니, 1700만 권 네. 곱하기. 아니, 간단히 얘기할게요. 요즘에 네. 책값을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네네. 인쇄가 10%예요. 네, 그렇죠. 그럼 천이죠. 권당 천 원이야. 아. 1700만 만 보면은요, 네, 정확하게 7천만. 170억에 170억이네요. 많죠? 와. 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허수예요. 아, 왜 그래요? 허수냐니까, 네. 이 책이 87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는요, 정가가 권당 2,000원이었어. 200원. 200원. 아, 2,000원. 그러니까 인쇄가 아, 인쇄가 200원이 아니야. 그때는 최초의 만화로서 인쇄를 받았기 때문에 5%였다고.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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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시에 1만 권 나가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근데 100만 원, 아니, 만 권이 나가면은 인쇄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이 무슨 돈이냐? 독일 갔다 오는 비행기 값이 100만 원이었어. 초창기엔 모은 게 거의 없죠. 네. 요즘에는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지만. 아, 근데 제가 궁금해.
왜 여기 뭐 김영사 분 안 계시는데 왜 김영사하고만 계속 책을 낸 겁니까? 아 근데요. 네. 그 작가의 모습에서 전 약간 고집 같은 게 있는데 작가는요 이런 그 돈 관리나 무슨 출판사 관리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로지 작품에만 전념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한 출판사에 신뢰를 하면은 그 출판사에다 몰빵을 해주면은 첫 번째 다른 출판사에 스카웃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나를 안 건드린다고. 아 귀찮게 안 하는구나. 귀찮게 안 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신경 안 쓰고 모든 그 에너지를 창작에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유죠. 그래서 요즘엔 희한하게도 단 한 군데서도 책 내자는 소리가 없어요. 네. 우리 김영사만. 네.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요. 그렇지 않죠. 왜 만을 그리게 됐어요? 야, 왜 만을 그리게 되었냐? 그러니까 애들한테 왜 낙서하느냐고 묻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뵈니까 제가 아마 최연장자인 것 같은데. 여기요? 예. 최연장자. 아 지금. 아, 아 지금 저 지금 도전한 분 하고 계시네요 저기. 아, 도전한 분. 아닐 텐데요. 아 민증 까볼까요? 아, 실례지만 몇 년생이에요? 56입니다. 네? 56. 56년이면 56년이면 저보다 정확하게 10년 아래십니다. 야. 46년이에요. 46년 예? 아, 이제 늙었다고 주는 거야 이건. 근데 이제 46년. 야, 46년 좀 좀만 좀 일찍 태어나셨으면 일제 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네. 그렇죠. 2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일제 시대 때 일제 말기에 태어났죠. 네, 네. 근데 제가 그 태어나자마자 그때 해방 아니, 태어난 해방된 직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만으로 4살 때 6.25가 터졌고 그래서 아마도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빈곤한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빈곤이 뭔지는 압니다. 굶어도 많이 받고 그건 나만 굶은 게 아니니까 억울할 건 없어요. 그래서 굶어도 받고 없어 그러니까 헐벗어도 받고 별걸 다 해봤는데 지금 북한 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어린이들의 놀이란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가놀다가 안 나가놀다가. 그렇잖아요. 네. 나가놀다가 안 나가놀다가. 근데 저는 안 나가놀는 약간 좀 약간 내성적도 아니고 그냥 네. 게으른 아이였어요. 나가놀는 것도 귀찮아서. 광역포시고 하시네. 네. 나가놀는 것도 귀찮아서. 그러면 안 나가놀는 아이들이 할 일이 그 당시에 두 가지밖에 없었어. 책을 읽거나 낙서를 하고. 몇 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책도 별로 없어가지고 신문지고 뭐고 하여튼 장판이고 종이만 보이면 낙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화를 그리게 된 시작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우한 환경이 만화를 네. 그리게 된 불우한 환경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네.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빈곤이라는 것은 상대성 빈곤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인 아. 남은 잘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냐. 근데 우리 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분노가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고 네. 배를 골아도 뭐 다 그런데 뭐 어쩌냐. 그러니까 저 아마존에 아마존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것이 몽땅 가난하니까. 지금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다 못 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일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부를 누리는 것이 눈에 띄면은 북한에 폭도 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몽땅 못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면도 있어요. 네. 역설적이지만. 그렇네요. 그럼 만화를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만화를 거의 볼 수가 없었죠. 없었어요, 만화가. 근데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만화가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만화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화방이 어떤 거냐면 일본 만화를 갖다가 번역도 아니야. 번역할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말풍선에다 종이를 갖다 붙이고 한국말로 옮기는 거야. 그런 진짜 석기 시대를 제가 겪었어요. 지금에 비하면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의 막 이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탄생된 이후에 최고의 태평성대입니다. 지금이 네. 최고의 풍요를 느낀. 그건 아무리 분노하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근데 북한 한 가지 공통점은 북한 사람도 굶고 여기서도 굶어. 북한은 없어서 굶고 여기서 살찐다고 굶고. 교수님 그래서 그런 배고픈 시절을 지내시고 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면 KS 마크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주 네. 만병통치 네. 마크였는데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고 네. 그 당시에는요. 그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보면 참 딱해요. 왜 그러냐니까 공부도 아닌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 다 뺏기고 몰리잖아요. 학원으로. 네. 예컨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 가서 입시 공부하고 온 것이 생산성이 있는 공부라면 내 인정을 하겠는데 그 대학 들어가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갖다가 전부 청춘을 갖다 뺏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공부를 하는 애가 없었고 그러니까 고작 공부라는 것이 선생님이 숙제 해주면 그거 해가는 게 공부 전부였어요. 아, 그렇게 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요. 예. 우선 제가 그 당시 시대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1965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 정원 미달이 있었어요. 이야 좋았다. 아시겠어요? 취적전이... 정원 미달이 있었고 제가 나온 학교가 480명을 480명이 졸업했는데 경기고? 네. 경기고등학교 네. 그 중에서 360명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전 떨어졌지만 아, 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았고 그게 열렬하게 공부를 한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뭐 좋은 학교 가고 다 그랬는데 좋은 학교인지도 몰랐지. 네. 근데 이제 우리끼리가 방송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19금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김우중 대우 회장님을 갖다 굉장히 우리가 깔봤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아, 네. 연대 갔거든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연고대 가면은 안 쳐주는 그 학교에 나와서 뭐 서울대 못 가면은 너 뭐 했냐 그랬다고. 네.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대학을 간다면은 S대 근처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근처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지금이 치열해졌는데 for nothing. 경쟁을 위한 경쟁. 근데 저희는요, 저희 시대가 참 가난하고 그렇긴 했지만 참 다행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입시 공부라는 게 고3 2학기 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기억도 저 개인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가을 되면 시집기고 덕수궁 동담기 걸고 거기 그 공원에서 세계문학전집 읽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세계문학전집 100권은 대개 마스터했어요. 인문학이 그게 인문이죠 그때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때에는 그 고등학교 때 신춘문에 당선된 애들 많이 나왔었고 와. 지금도 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입시라는 거에 쫓겨가지고서는 인성이고 뭐고 지금 다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심성이나 인성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도 참 보기 안쓰러워요. 공감이 가니? 어때? 아직은 모르겠어. 지금 박탈당하고 있었지 어때? 그러셔가지고 좀 서울에 한국에서 이제 회사 다니시고 그러셔도 되시는데 네.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유학 그러면 또 사람들 요즘 생각 그렇게 하죠. 아 이게 집이 얼마나 잘 살았구나.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유학을 갔나?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가 노는 건 나가 놀든가 안 나가 놀든가. 유학을 갈 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 덕에 가는 유학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살 길을 찾아서 생계형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60년대, 70년대에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돈 없고 빼기 없다고 시쳇말로 돈 없고 빼기 없는 사람이 신분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방끈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가서 박사하겠다 하면은 박사하기 따오자마자 삼성에서 이사로 모셔왔어요.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는 너나 할 거 없이 미국 유학 다 갔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그 이 6.25 때 완전히 집 폭삭망하고 먹고 살 길 없고 집안에 돈 있는 사람 없고 빽 있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5남매인데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자 해서 나온 결론이
외국 가서 가방끈을 늘리자. 그래서 이제 독일을 택한 이유가 학비가 없으니까. 아, 독일 학비가 없어요? 독일 지금도 없죠. 유럽은 일반적으로 거기가 사회주의가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강,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 개념이 확실해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도 그렇죠. 그래서 그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살벌해져가지고 외국인들한테는 등록금을 받는 나라도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나라. 네네. 독일 같은 나라는 칼 막스의 고향인지 고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년에 저희 형님들은 이제 60년대 갔지만 전부 학비가 없고 또 제일 큰 형님이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그 연출로 해서 그래서 이제 글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이 럭셔리한 유학이 아니라 네. 생계형 유학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셔서 네. 와인을 접하시고. 네? 와인은 그때 와인 같은 말씀하시네. 요즘 그 당시에 와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참 재밌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외환이 참 넉넉해져가지고 네. 요즘엔 카드도 있고 부모님들이 그 1인당 유학생 있으면은 1년에 10만 불까지 송금이 가능해요. 10만 불이면 1억입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카드도 없고 송금 제도도 안 발달돼 있고 근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최대 막스는 1,000불이에요.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와서 너 죽으란 얘기지.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뭐 접시를 닦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그런 럭셔리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이제 와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그 이 그 독일에 처음 갔을 때는 맥주는 엄청 마셨죠. 왜 그러냐니까 예, 독일에는 어떤 경우에는 맥주값이 물값보다 싸요. 물값보다 맥주의 나라고 3천 종류의 맥주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맥주는 뭐 무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많이 마셨는데 와인은 이응자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예. 와인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되게 집요하다 와인에 대해서. 네, 저도 그것이 2007년, 2008년에 그 와인의 세계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쓰기를 결심한 것이 2006년경이었을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와인에 대해서 책을 쓴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와인은 즐겼지만은. 근데 왜 와인에 대해서 책을 썼냐 하니까 어느 책을 보고 열 받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뭐 신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신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물방울인데 여러분들 그 일본 문화 가운데 하나가 일본 문화는 알게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뼛속까지 서양 문화 특히 유럽 문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가르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유럽화를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유럽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근데 신의 문방울을 읽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만화들을 읽어보면은 일본의 이건 비난하신 거죠. 아니 우리 만화는 우리 케미스니까 뭐 일본의 그 만화를 읽어보면은 그 속속들이 일본 컴플렉스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와인 만화를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프랑스 문화는 우리 문화보다 고급일 것 같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런 유럽 문화는 동양 문화보다 상위 개념의 문화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준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해서 와인이 뭘 겁니까?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상품이지. 네. 그걸 괜히 그냥 신격화하고 그냥 막 경비하면서 마시잖아 우리는. 그래서 서양에 와인 업자들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머리로 와인 마신다고.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막 가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바 같은데 가보면 탁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아는 척 하는 거죠 와인에 대해서. 이 와인은 말이야 와인 이 오너가 누군데 그 사위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하면서 집안 내력까지 다 알아 와인을. 네.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바꿔서 입장을 봅시다. 파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 앉아서 장하고 피를 하는 프랑스 사람이 앉아가지고. 경주 법주를 마시면서 네. 이 와이너리의 주인은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문화적 불균형하네요. 이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사대주의를 우리가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와인은 그냥 편하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마시는
그일 뿐이지. 어. 왜 이렇게 기 죽어서 마시는지 그죠. 그래서 만들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아. 야, 그런 네. 또 심오한 뜻이지. 네. 자, 저 궁금한 게요. 이 먼 나라 윷 나라 네. 이런 포맷으로 네. 사실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만든 게 어떻게 이런 포맷을 만들었는지 시리즈로 처음부터 만드시려고 하셨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에, 사실 저도 이게 이렇게 호응을 많이 받으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네. 어, 이게 1981년부터 86년까지 소년한국일보에 일일 연재된 거예요. 아. 매일 연재된 연재 만화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재 만화라는 것은 하루 읽은 분량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하루치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현세 씨나 허영만 씨 같은 경우는 극화기 때문에 두 페이지 펼쳐가지고 쿵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쿵. 어? 그러니까 뻥 하고 두 페이지 넘어가. 근데 일간신문에 매일 연재하는데 네. 뻥 그러고 하루 나가.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칸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칸도 작고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린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그 이 딱지가 밖에 귀에 딱지가 밖에 들은 교육이 아껴 쓰라는 거. 그래서 지면 아끼는 것도 버릇이 돼가지고 낭비를 못해요. 그래서 네. 고민하면서 이게 만화 그리면서 두 칸을 틀까 말까. 그래서 요즘같이 그 비주얼 시대에 있는 네,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좀 읽기가 답답한 책이에요, 사실은. 네. 어. 근데 뭐 작가를 따라가는 독자들도 있어야지. 그럼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처음에 그 소년한국을 연재하다가 네, 연재를 연재한 곳이 연재를 해 가지고 그 유럽편 여섯 나라는 그 86년까지 연재를 하고 아. 그 연재를 한 것을 묶어 가지고 낸 것이 87년에 고려원에서 나온 먼 나라 이웃 나라 초판본입니다. 네. 그래서 여섯 권으로 끝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안 했죠. 뭐 하셨어요? 10여 년 동안을 이제 다른 일을 했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또 궁금한 거예요. 먼 나라 아니 우선 얘기가 왜 먼 나라만 있고 이웃 나라 없냐. 유럽이니까. 그래서 제목 뭔 나라? 그래서 이웃 나라고 맞는 얘기네. 그래서 이웃 나라를 다루기 위해서. 그 이 일본을 써야 되는데 일본을 제가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 드리면은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녀본 세상에서 제일 다른 이웃이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니라. 그래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아, 보세요. 이 유럽이란 그 지역 대륙은요. 동쪽 끝 그리스부터 서쪽 끝 포르투갈까지 전부 코드가 같아. 정교건 카톨릭건 개신교건 예수님 있잖아요. 네네. 유일신교라고 포매팅되는 그런 정신적인 기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교만 하더라도 우리는 유교고 네. 일본은 불교고 네. 중국은 도교입니다. 네. 걔네들은 의자 생활하고 일본은 다다미 생활하고 우리는 온돌 생활하고 네. 중국은 젓가락이 길고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 다 쓰고 네. 일본은 젓가락 짧은 걸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의식 구조도 얼굴만 좀 비슷해 보이지 철저하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을 알아야 되겠는데 쉽게 알아주는 게 아니죠. 한 나라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일본 편 쓰기 위해서 한 4, 50번 일본 갔다 왔죠. 4, 50번. 기간은? 네? 기간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순전히 이건 핑계고 사케 마시러 갔다 온 건데. 근데 그 일본 편을 쓴데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좀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츠다 가즈오 교수라고 일본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대책을 그 일본말로 일본 편을 일본말로 번역한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만화는 항상 두 번 번역해야 됩니다. 그 일본어로 번역하면 한국말에서 일본어로 번역하고. 네.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 사람이 거의 완벽한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 사람의 언어 감각이 안 맞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개그 콘서트가 아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물.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어? 몬스터. 그건 아니죠. 요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것은 그 말의 감각, 그 필이 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하고 일본 사람이 그 일본말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본말로 번역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말 못해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 하니까 이 친구를 매번 찾아가서 이 친구하고 매일 사케 마시면서 일본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죠. 막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독일말로 토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와. 아니 아니 내가 독일에서 10년 살았으니까 네. 그 사람도 친구도, 그 친구도 독일에서 만난 친구야. 아, 네. 그럼 여러분들 그 이거 명심하십시오. 한국 사람이 같은 내용이라도 한국말을 하는 거하고 일본말을 하는 거하고 독일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을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한국 사람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독일말로 한국에 대해 얘기하면 왠지 객관적 벌써 객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스다 교수라는 사람도 독일말로 일본어를 얘기하니까 한 발 물러섰고 나도 독일말로 하니까 한 발 물러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근하게 이게 중립적으로 뉴트럴하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예, 그런 연유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일 뭐 정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일본 쓰기가 제일 어려웠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썼는데 어느 응? 나라가 가장 좋은가요? 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으냐고? 네. 근데 어느 나라가 좋다는 얘기는 참 하기가 어려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뭐 일본에 가서 무슨 강연을 한번 하는데 어떤 일본 아줌마가 그 뭐 한 일본 문화가 그래도 우수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문화란 것은 우수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아,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나라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워요 얘기하기가. 다 그 나라만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는 외국 나가서 아니 뭐 한국 얘기했다 그렇게 그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옛날에는 외국 나가서 한 달 살고 1년 살고 10년 살고 얼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은 불편해서 못 살겠어. 불편해서. 왜 그러냐? 아마 전 세계에서 새벽 3시에 족발 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아, 그래? 야식 문화 진짜. 아니 야식 문화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 우리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그 친구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그 아파트에 빌트인 되어 있는 냉장고기 때문에 지가 함부로 못 고쳐요. 네. 그 규정상 그 이 빌트인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은 그 주인이 통째로 이걸 세워서 바꿔주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거야. 근데 그 냉장고가 불행하게도 독일제였어.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그 냉장고 바꾸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최소 두세 달 이상은. 네? 한 달 또. 두세 달은 걸렸을 석 달 걸려 석 달. 야 석 달. 우리나라에서 석 달 걸리면 그 망합니다. 그 즉시 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 고장 났어. 찍 전화 한 통 걸죠. 득달 같이 와서 다 고쳐주고 15,000원입니다.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금방 고쳐주는 게 문제 아니라 회사에 전화 오죠. 지 직원 친절했습니다.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품질이 열악했을 때에도 그 일제 가전 제품 경쟁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서비스로 서비스도 있고 네. 참. 교수님 책 여러 건 보면 경제, 와인, 네, 네, 네. 종교 네. 여러 정말 그 광범위한 분야를 대해서 많이 쓰셨는데 네.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자료라기보다도요. 이게 그 학문이란 것이 네.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학문이에요. 네. 경제학 그러면 뻔한 얘기를 아주 뭐 전문 용어 써가지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은 게 네. 이게 경제학이요. 아 예를 들어서 살려는 사람 많은데 물건 모자라면 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살려는 사람 없는데 물건 과잉 공급 때문에 값 떨어지는 거고 그걸 무슨 뭐의 원칙 뭐 해가지고 막 그러면 이걸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그 제가 하는 작업이란 것은 어려운 그런 논리를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냥 가장 쉬운 얘기로. 네.
철학도 뭐 어려워요. 내가 왜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건 변한다.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불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이지. 단직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문학 그럼 괜히 뭐 엄숙하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인문학이란 것이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풀어서 쓰려는 것이 뭐 만화라는 포맷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뭐 이현복 쌤이 뭐 세종대왕도 아니신데 네. 그렇게 뭐 대중을 위해 가지고 네. 쉽게 하려는 뭐 그런 뭐 어떤 뭐 철학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어떤 의도가 뭐 하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하는 작업들이 네.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 안에요. 네. 정보화 사회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렇죠. 거기다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의 우월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런 가면 우리가 정작 꼭 필요한 정보도 놓치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도 문사철의 기본 정보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기초 교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성격을 형성할 때도 중요하고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이 문사철의 기초 교양이 필요한 것인데 이 정보가 너무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요즘 대학생들 만나면 여기 대학생들 맞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는 건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몰라.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아는 건 다 알아. 예컨대 김태희 누구야 그러면 비 다 알아. 데카르트가 무슨 말 했어 그럼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 왜 그러냐니까 이 젊은 층들의 지식의 정보의 원천이 세 가지예요. PC 스마트폰 네. TV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건 다 알아. 근데 거기 안 나온 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인문학을 하라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지금 네. 15권으로 네.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그렇게 여러 나라를 하면서 끝내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한 나라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해보세요? 그럼 못하죠. 약속을 했는데 어때 거짓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안 쓰시는 겁니까? 네, 안 쓰는 거죠. 근데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끝낸 안타깝다.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니까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만들면은 돈이야 벌겠지. 네. 그 인기가 그 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엄마 먼 나라 이웃 나라 76권 나왔대. 너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15권 정도면 딱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하게 된 이유가 75년에 독일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거의 후진국이었고 75년 당시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럽의 그 나라들은 모두 부럽고 참 탐나고 그렇게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뿐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진국이 됐나 그걸 쫓다가 추적하다 보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걸 여러 번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 맞지만 제가 볼 땐 분명히 선진국 됐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싸이예요. 아니 싸이가 선진국 사람이고 잘나가는 나라의 가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주지 죄송한 얘기지만 탄자니아 출신이다. 미얀마 가수다 그러면 그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예,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으니까 더 이상 부러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다룰 그 시대는 지났다고 하죠. 아.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지금 단계에서 한 가지 제가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 교육 잘못 시키고 있다. 와. 역사 교육을 너무 잘못 시키고 있다. 왜냐 너무 편협된 너무 서구 위주의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일을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려면은 얼추나마 대충 세계 지도의 퍼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지도의 모양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의 줄기도 알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퍼즐 조각은 대한민국 조각하고 일본 몇 조각, 중국도 최근 그 저 청나라 때까지. 아, 네. 그 다음에 그 인민공화국 생긴 다음부터 잘 모르잖아. 그 다음에는 서양 그러면은 저쪽에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그쪽 조금
그다음에 미국 재금. 캐나다로 가면 또 아무것도 몰라요. 남미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오스트리아 제국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중화 제국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옆에는 어마어마한 오스만 제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면 제일 큰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세계에 대한 고른 정보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가로 세로 세계사입니다. 이것은 지역 정보예요. 네. 그래서 발칸편, 동남아편, 그리고 중동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혹시 동군 연합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동군 서군 그게 아니라 같을 동자에 군주군자. Same Monarch Union이라고 그러죠. 같은 왕을 모시는 연합. 그러니까 영연방이 쉬운 4개 국가인데 영연방이 쉬운 4개 국가인데 그중에서 16개 국가가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원수로 모시고 있어요. 이것이 동군 연합이에요. 그중에서도 그 재밌는 게 세 나라 빼놓고는 전부 코딱지만 한 나라 그냥 무슨 뭐 어디 있는 다 뭐 이상한 들어보죠. 보스바나 뭐 어쩌고 하는 게 뭐라 이름도 못 들어본.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고 유학 가고 하는 이 대표적인 태평양에 있는 세 나라 아닙니까? 이 세 나라가 지금 뭐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가예요. 네. 군주국가고 엘리자베스 2세가 국가 원수고 엘리자베스 2세가 형식적으로 임명한 총독이고. 근데 거기에 유학 가면서도 그게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건강의 허용을 위해서 저 더 작업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아프리카 역사, 남미 역사, 네. 인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려고. 그걸 다 하신다면 또 어디 뭘 하실까요? 우주? 우주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 되면 우주, 먼 우주 이유도 좀 먼 나라 옛날 끝난 이유가 끝난 이유의 또 하나가 15나라인데 나라 수는 12개예요. 나라 수는 11개가 12개인데 그거 하는 30몇 년 걸렸는데 지구상에 200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다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한 300세는 살아야 되겠죠.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런 거 이거 한 책을 만들 때 기획서부터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단행본으로 네. 만든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연재한 걸 모은 게 있어요. 네, 일반 단행본으로 했을 경우에. 네, 단행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개 한 1년 반. 야.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죠. 뭐에 그렇게 제일 시간이 많이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게 완전히 하는 일이 간의 소공업이에요.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 다 하니까 네. 혼자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다 하니까 그게 오래 걸리죠. 네. 왜냐하면 누구한테 이게 맡기면은 그 퀄리티가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한 장에 천만 원짜리 원고 한 장 그리시겠어요? 만 원짜리 원고 천 장 그리시겠어요? 네. 아주 최고 품질의 네. 그거 하나는 게 낫죠. 지금 여러 나라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잘 아세요? 많이 싸질러 다녔고 그래요?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덕이 크죠. 한자가 다른 주님. 술 주자. 아니 뭐 애들은 몰라도 되는데 근데 어디든지 가도 제일 대화가 잘 되는 곳이요. 소위 그 목로 주점입니다. 동네 사람들 보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갈비집 뭐 이런데 대포집 그런데 가면은 어느 나라도 참 공통점이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어요. 아.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말 붙이고 그러면 야 참 너 참 낯설다 하면서도 그것도 조그만 동양아이가 우리 말을 하냐 그러면서 아주 대접해주고 네. 그러면서 별별 얘기 다 나오고 그래서 얻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럼 그런 주점 같은 데서 네. 이런 취재 자료 같은 게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취재 자료 정도가 아니라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옵니다. 야.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예컨대 파리에 있는 에펠탑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멋있고 낭만적이고 최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파리 사람 만났는데 저 괴물 난 너무 싫어. 옛날에 그 누구든가 그 모파상인가 누군가가
맨날 그 공사할 때 거기 가서 밥 먹었대잖아요. 네. 파리 에펠탑 공사 현장에. 왜? 거기 제가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아, 에펠탑 위에서? 네. 그런 식으로 그 가서 현장에서 현장 사람들이 어울리는 만큼 살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어쩐지 저는 사실 이걸 이런 말씀 듣기 전에는 저는 이제 책을 세계에 대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걸로만 쓰신 줄 알았는데 책까지는 안 돼요. 책까지는 택도 없는 얘기고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술을 좀 일단 잘 마셔야겠네요. 술을 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네. 돈독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네, 그러자면은 이제 우선 교파를 초월해야 돼. 소매 와인 뭐 다 그냥 보드카서부터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가면 보드카죠. 보드카. 네. 뭐 어디 가면 와인, 어디 가면 뭐 메탁사 뭐 등등할 거 없어요. 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술이 역시 소맥이죠.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네. 과학적인 술이에요, 그게. 왜요? 제일 과학적인 술이 뭐냐니까 그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마시는 술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도수가 9도에서 14도입니다, 와인. 먹는 금이 가장 부드러운 게 9도에서 14도예요. 소맥이 막 딱 그 온도. 네. 소주는 19도고 네. 맥주는 4도이기 때문에 맥주만 마시면 배만 부르고 소주 마시면 너무 쓰고 독하고 그러니까 딱 섞어 마시면은 12도에서 뇌관에 따라서 9도에서 14도이기 때문에 먹는 김이 가장 부드럽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직은 알 수 없어. 나중에. 그럼 여행은 직접 다 가서. 여행을 직접 다 가서 이제 한 건지. 뭐 이 책 쓸 때는 거의 다 이제 현장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고 미국 편 쓸 때는 일부러 2년 가서 살았죠. 객원 교수로 가가지고. 네.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누가 이걸 보고서 나도 이거 한번 시트 따라하기 쉽지 않겠네 진짜. 따라할 수가 좀 어렵죠. 네. 선생님 요즘 그 꽃보다 시리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꽃보다 할배모, 꽃보다 누나 주책 시리즈 비슷한. 아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에서 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뭐 대만,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또 다음번에 결정이 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여행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행사들이 그거에 꽃보다 완전 좌지우지되고 있는 지금.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뭐 매스컴 파워라는 건 뭐 우리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근데 그건 이제 반짝 경기니까 꽤 신경 쓰실 거 없죠. 어떻게든라도 이제 그런 게 프로모션 되고 또 손님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서진 씨 고생한다. TV를 참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아니, 개코는 자주 봐요. 아, 왜냐하니까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프로예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아니,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개그예요. 가장 네, 웃기는 게. 개그하고 만화가 어려워요. 아. 그 개그하고 만화는요, 과학적인 두뇌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쭉 개그를 끌고 가다가 요 대목에서 뭔가 빵 터트려줘야지 사람이 웃지 안 웃는단 말이에요. 개그 프로에서 사람이 안 웃으면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우울증 환자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신경쇠약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그맨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개그하고 만화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네요. 그렇죠. 네. 만화도 이제 어느 부분에 가서는 조금 웃기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그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네. 건축도 그렇고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감성 갖고 하는 게 아닙니까? 감성이 아니죠. 감성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네. 감성이 있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개. 건축이란 것이 감성만 가지시면 우르르 무너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쭉 만화 인생을 거의 40년 정도 사셨어요. 40년이 아니라 52년. 네, 죄송합니다. 50년 넘게 이제 사셨는데 네. 현재 만화 콘텐츠가 웹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 제작해달라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그럼 당연히 못하죠. 저는 이제 펜으로 그리는 물 그릴 줄 알았지 마우스는 못 그리거든. 네. 그리고 또 그것은
웹툰이냐 아니면 아날로그냐 그것은 하나의 그 메서드 방법의 차이지 콘텐츠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콘텐츠는 마찬가지. 이런 생각 없으신 거예요? 막 갑자기 좀 경섭 MC가 약간 지금 이제 뭐 조은현 국수 같은 경우에 이창호를 키웠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유목 쌤도 어떤 그 이런 좀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수제자로 두셔가지고 그런 젊은 친구도 요새 뭐 웹툰 같은 거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 사단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네.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 제가 1984년에 귀국해서 올해가 꼭 30년째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 어? 야 왜요? 한 명도. 왜요? 몰라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은 만화가 안 되고 만화가 되는 사람은 글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좀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짐작에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나 제자가 없으면 나 제자 한번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타입의 제자를 원하세요? 어떤? 아니 제자를 안 받을 거죠. 아니 벌써 정년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제자 받으면 어떡한 얘기야. 아, 네. 저도 좀 쉬어야지.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부리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책 내신 거에 여행을 다 내신 나라 여행을 다 다녀오셨을 텐데. 네. 그 다니시면서 뭐 아까 살짝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이제 그런 팁이 여행 팁이 있는 거 외에 다른 좀 교수님만의 여행 팁이 있으신지 노하우가? 저는 여행하는 스타일이 free 자유 여행이에요. 네. 항상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리아 간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무조건 비행기 표만 끊어서 가가지고 렌트카 해가지고 쭉 가다가 야 오늘 경치 좋으니까 여기서 하고 가자 뭐 이런 식의 네?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요. 네. 그러기엔 조금 나이가 이른 것 같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 이 친구 저 별을 보니까요. 이 친구 별을 보니까 그냥 노숙하는 거죠 그냥. 네. 밤에 올라가서 잔다. 그 알퐁스 도대의 별이 생각나. 그래서 그리고 맛있는 집도 찾아다니시고 그러십니다. 안 그래요? 맛집 안 그래요. 아. 서양 음식은 입에 안 맞아서. 아. 옛날에는요. 제가 독일에서 10년 있는 동안에 김치를 한 번도 안 먹고 살았어요. 아. 근데 지금은 서양 음식을 못 먹겠어. 맛이 없어서. 네. 감칠맛이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 이제 만화를 계속 출판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글쎄 웬만한 거는 사람이 저는 욕심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은 대강 다 해봤는데 네. 바람 피는 거 빼놓고 사모님이 보시면 아니요 이건 그 친구도 아는 거고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혹시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스페인에 있는 작은 공항을 간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없으려고 생각했어. 체크를 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알아보고. 알아봤으니까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아. 그때는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보다 소름이 쫙 끼쳐요. 그렇죠. 익명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행기 체크인 하다가 그랬는데 야. 그러니까 그랬지 만약에 노상방뇨라고 해서 하고 대본에 이제 몰카 사진 떼가지고 인터넷 뜨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동거지 조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난 자체 먹을 떡이 그러니까 저거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 피고 싶으셨는데 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 하신 거네요. 못 하신 거네요. 싶다기보다는 그것은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꿀 수 있는 하나의 로망인 건 마찬가지예요. 잘 나간 거 아시겠다. 네? 이거 야, 사모님을 보시면 나중에 아유, 막 비웃을 겁니다. 네. 누가 하지 말랬나? 네. 저희 많이 날라오네요. 이게 공감하신다는 얘기. 네. 자, 근데 저기 뭐야 그 지금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아까 거의 뭐 그 해방둥이 거의 나오셔가지고 요즘 와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의 융화, 뭐 스토리텔링, 네, 네. 문화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걸 상품화 시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걸 몇십 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조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갖고서 뭔가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난 문화 콘텐츠로 내가 좀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쌓아보겠다 한 친구들한테 그러려면 요거 하나 좀 꼭 염두에 둬라. 뭐 하나 좀 조언하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콘텐츠가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편협한 스토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제가 볼 때는 인풋된 게 많아야지 아웃풋이 좋은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런 직접 간접 체험이 많아야지 좋은 게 나오지. 네. 그냥 전공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그 이 어떤 인문 문사철 인문학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그런 모든 어떤 간접 직접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 거기에서 진정한 콘텐츠가 나온다. 네. 지금 직접 체험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윤모 쌤도 아까 생계형 유학 가신 거잖아요, 독일로. 네. 그게 유럽에서 그 생활이 되게 도움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난 천지개벽이죠. 네. 그렇죠. 천지개벽. 그렇다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뭐 배낭여행 많이 외국 갔다 오거든요. 많이 여기저기 뭐 어학연수도 가고. 네. 근데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외국에 나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라. 뭐 권유하고 싶다면 어떤 방식? 그런데 네. 그 우리가 처음 외국 나갔을 때하고 요즘 젊은 세대가 나갈 때하고는 감동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 유학 갔을 때 갈 때는요. 죽어도 학이 따기 전에는 안 들어온다. 이런 비장한 배수의 진을 치고 결연한 각오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어학연수 갔다 오니까 갔다가 휙 들어보고 아니면 돌아오고 그러니까 오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없어요. 네. 감동이 다른데 같은 그런 배낭여행이라 하더라도 이게 여행이란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 그 내가 가는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그런 걸 모르고 가면은 나중에 와서 이게 런던이야 파리야 뭐.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혼동되잖아요. 솔직히 해서 모르고 가면 돌덩이하고 무너진 성터에다가 궁전하고 교회 빼는 뭐 있어요. 네. 근데 역사를 보고 가면은 알고 가면은 여기 프라하에 가면은요 그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창문이 하나 있어. 그 창문이 그 유명한 프라하의 창문 투척이라는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니까 그 오스트리아 황제가 보낸 사진을 네. 그 개신교도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창문을 집어던져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게 30년 전쟁이 벌어진 장면거든요. 아. 그 바로 그 창문에서 그 역사를 알고 보면은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큰 의미가 있고 보는 것이 정말 감동이고 네. 다 그런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저거 뭐야 저게 웬 창문이래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외국에 나갈 때는 딴 건 몰라도 그 나라 가는 나라의 역사는 한번 읽고 가라. 네. 그러면 보기에 훨씬 몇십 배 더 많이 들어오죠. 네. 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이 좀 더 와닿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편협되게 듣는다는 이야기가 뭐 로마가 참 영원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진짜 영원의 도시는 로마가 아니라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서양과 굉장히 만나서. 네, 로마 같은 경우는 서로마 제국 472년에 멸망한 다음에 거의 한 몇백 년 동안 폐허를 했잖아. 그 로마 콜로세움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 빼다가 자기 집 대들 버렸었거든. 그런 야만 있을 온 동네였는데 그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 네. 비잔티움 네. 그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를 모르고 가면은 이거 뭐야 이건 터키 뭐 어쩌고. 네. 자 이제 질문 하나씩 하고 우리 Q&A 네.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유성이 마지막 묻고 싶은 하나만 하나 물어봐. 제가 스위스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대통령 스위스 가 계시죠. 되게 어렵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 갈 때마다 다 중요하게 생기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다 중요하죠 물론이죠.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참 아주 그 좀 뭐라고 그럴까 장사 속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죠. 다보스 포럼 참석하려면 2만 불씩 내야 되는 거 알죠? 2천만 원. 저희 북포럼은
공짜인데. 그러게. 아, 다보스 프로그램 너무 차이 난다. 아, 그래도 2천만 받으면 얼마 받은 거야, 지금 이거. 와, 씨. 인생 끝나는 거네, 여기서. 2만 불씩 받는데, 2만 불씩 받는데, 2,500명 왔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5천만 불 장사. 와. 아.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거길 또 못 가서 또 초청 못 받아서 안달하네요. 이건 교수님 이 가로세로 세계사 책을 읽으면서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건데 교수님도 학교 다니셨을 때 그 미국의 기독교적인 그 어떤 세계사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은 굉장히 균형 잡히고 예, 또 이슬람 문명이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테러리스트 이런 나라로 이런 걸로 인식이 보통 돼 있고 그 나라 위험한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떠한 그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고 책을 쓰실 수 있으셨는지. 제가 그 80년 정확하게 지금부터 34년 전에 그 중동을 갔어요. 독일에 있을 때인데. 네. 바레인이라는 곳입니다. 조그만한 섬나라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때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이 9.11 전이니까 훨씬 전이니까 이렇게 그 컨플렉트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이슬람하고 갈등이 그게 노골화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이슬람 그러면 잘 전혀 모르니까 좀 희한한 동네로 간다고 갔는데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평화롭고 친절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 근데 그 나중에 쭉 이렇게 책을 보고 겪어보니까는 이슬람이 제일 과학적이고 가장 관대한 그런 종교라는 걸 알게 됐죠. 아, 네. 과학적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면은 이건 여기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종교적 담론이 아니고 과학이란 것만 두고 보면은 네. 사람이 인간도 됐다 신도 됐다 그건 과학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슬람은 간단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평생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느냐면은 이슬람은요 굉장히 관영적인 종교입니다. 똑같은 그 야훼라고 그러고 알라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예, 하는 그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는 건 같은데 그 이 기독교만 굉장히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리디큘러스한 종교라는 거예요. 괴상한 종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도 되고 인간도 된다.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라는 걸 이해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요소에서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게 이슬람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그 신인 동시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독생자이니까 신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인간이고 그런 동시에 성령이다 이거죠. 그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로 예수에게서 합친다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 이슬람은 그걸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것이요.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메칼량에서 절하죠. 네. 절할 때 항상 두 마디 단어로 시작하고 두 마디 단어로 끝납니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니라. 그 안에 이슬람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이꼴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거지. 네. 알라만이 신이니까. 그다음에 예, 여호와는 아니 그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니라. 고로 네. 예수는 신의 사도가 아니 신이 아니라 신의 사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에서의 신격을 부정한 것이 이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그걸 부정하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전도 그게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동에 있어서의 이슬람과 그리고 이 기독교의 갈등이라는 것은 영원히 안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가 완전 그렇죠. 서로 원천을 부정하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슬람이 관용적인 종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점령한 지대에는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컸어요. 다 자기네들 종교 허용했어요. 다 허용을 하고 예컨대 그 이 오스만 제국 때 시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유대인에게 그 이 유대교를 공격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났어요. 무슬림 기도가. 네. 근데 오스만 제국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슬람 교도를 진압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법에 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
갑자기 얘기가 심각해. 나는 이게 됩니다. 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이제 많이 쓰셨는데 그 단행본도 여러 번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것만은 지금 안 남아 있으면 좋겠다. 안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다 없앴죠 그런 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시는데 예, 단비 씨. 예. 예. 그 거기에 그 시권야 병호라는 만화가 있어요. 시권야 병호라는 만화가 1975년부터 81년까지 새소년이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만화거든요. 그것이 내가 독일에 도착하는 날부터 연재했거든. 근데 난생 처음 외국에 안 나본 사람이 독일에 딱 닿았을 때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화에는 경탄 내지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모순이 많은 거야. 또 완전히 그건 폐기 처분했죠. 아. 그리고 새로 만든 것이 먼 나라야. 아.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으시면 저기 뒤부터 마이크 좀 네 뒤에서부터 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저는 사실 시관이와 병호 때부터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 저는 그게 소년 중앙인 줄 알았어요. 새소년. 아 예.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신 연세 견적이 예. 50 넘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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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이제 초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특히 이제 저도 학부모라서 고등학교 중학생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이 특히 애들의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또 한편으로 이상적인 어떤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저기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집트 고분 벽화에 나오는 성형 문자이잖아요. 그걸 떡 번역을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대책이 없다 그 말. 그게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젊은 세대 갈등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요.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식 세대가 앞으로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아버지 세대지 자식 세대는 절대 패러다임 안 바꿔요. 그리고 언젠가 되면 그 자식도 자기 패러다임을 바꾸겠지. 그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늘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것은 옳은 것이야, 내 말이 맞는 것이야 하고 우기신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패러다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것이 억울하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뭐 그 역지사지에서 저 아이가 내가 저 아이의 입장에 있다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완전히 자유방임입니다.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지. 그 아이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다 읽었습니까? 대충 읽었대지만. 아, 대충. 자, 예, 예. 또 질문. 네, 앞으로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대학에서는 건축 전공하셨는데요. 예. 유학 가셔서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예, 시각 디자인 했죠. 시각 디자인. 아. 근데 사실 지금 돌아보았을 때 교수님 친구분들이 건축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남들이 전혀 가지 않았던 새 길을 혼자서 그냥 묵묵하게 가셨단 말씀이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이신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전공을 바꾸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전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림만 그려요. 네,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교육상 안 좋은 얘기지만은 공대 지금 그 공대에 내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지금 기숙사가 지금 원자력병원 있는데요. 서울여대 근처에 있는 거예요. 청암사라고 기숙사에 썼는데 워낙 저는 그 이 문과 기질이 가까웠기 때문에 공대 기질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공대를 간 이유가 건축과가 멋있어 보여서 갔는데 가니까 가자마자 뭐 미분적분 시켜가지고 어마 뜨거라 해서 집어치우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들어가면 난 앉아야지 만화 그리는 거야. 아. 나 그래가지고. 수업 안 들으시고요? 예. 네. 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모르겠지만 지금 권총이 수두룩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오면 우르르 몰고 시내 나가서 신문사에 원고 갖다 주면 원고료 받아가지고 맥주집 가서 맥주 마시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건축과를 다녔지만 강아지 집 한번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버렸다는 생각은 유명합니다. 전공을 시작부터 아예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를 일관하게 버린 거 없이 만화 한 길만 걸은 거죠. 그 때문에 그런 질문은 저한테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그 질문을 정리하고 싶은 게 지금 문과와 이과를 이렇게 융합해서 그 새로운 만화의 장르를 개척하시는 것이 최초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글쎄요. 들어요. 글쎄요. 교양 만화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그래서 남들이 네. 가지 않은 그 길, 네. 그 길을 가면서 힘을 얻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확신 같은 거 그건 어떤 것이었어요? 그건 좀 약간 사치스러운 말씀 같지만은 제가 독일에서 이른바 이제 논류자 유학을 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달러가 워낙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75년도면 우리나라 주 수출품이 가발 내지는 그 봉제품 그런 거였거든요. 구로공단의 그 여공들이 그 고생해서 번 달러였는데 그걸 쓰면서 내가 이걸 쓰면서 이 귀한 경험을 어떻게 나 혼자 가질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뭐 어른들한테는 많아 어른들은 많아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내가 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것이 이제 그렇게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일종의 사명감이었는데 그것은 교육이란 게 참 중요하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김원규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경기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제일 먼저 학교를 들어가면은 바지 주머니 단추를 갖다 좀 바느질해서 꼬매고 다니게 해요. 사나이 새끼가 주머니에 손 이렇게 찌르고 다니는 거 사나 잡지 못하다. 그리고 어깨를 똑바로 그 걷든 그러면서 항상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출신이 싸가지 없고 뭐 이런 말 많이 듣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 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화도 이제 그 중에 일환이었겠죠. 바지 꼬매고 그거는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그거죠.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일제 시대 때 교육받은 거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책을 보면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만화에 이런 책도 쓸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의 호기심의 원천은 무엇일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굉장히 이미지도 많고 말풍선 멘트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발견해 내시는지 그 두 개 질문. 근데 호기심이란 것은 뭐 그건 장난이 심해가지고 원래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찔러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 뭐 하나 이렇게 건드리면 거기서 자꾸 의문이 나오잖아요. 자꾸 뒤지다 보면 이만해지고 그런 것이 이제 호기심. 그러니까 장난기가 많은 것이 호기심의 원천이고 또 한 가지는 말풍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보더니 아빠 개그는 이제 썰렁해. 하도 많이 봐서 그런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개그거든요. 요즘에는 헐 뭐 이래야 이게 통하는데 으앗 뭐 이런 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얘기를 보니까 만화 보니까 뭐 쩐다 쩔어 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애로사항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호기심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사실 이 나이에 눈이 반짝반짝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아, 그럼 동태 눈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정말 닮고 싶은 눈이에요. 나중에 앞에 전달.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먼나라 옛날을 좀 즐겨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 보면서 항상 의문이 됐던 게 그 중국이나 그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는 1권에서 3권까지 많으면 3권까지 1, 2권 있는데 왜 유럽 나라들은 다 한 권으로 끝나셨어요? 유럽 나라들은 그 연재를 한 거기 때문에 연재를 늘릴 수가 없어서 이미 끝난 것이고 한 나라를 한 권씩 연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년간 연재석이 6나라고. 근데 일본,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 끝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역사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있고. 근데 미국만 3권입니다. 왜 3권이냐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를 알고 미국인을 안 와도 미국 대통령을 모르면 미국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확 바뀌어지거든요. 부시 때 미국하고 오바마 때 미국하고 클린턴 때 미국하고 링컨 때 미국이 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아메리칸 프레지던시,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한 권에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이 달달 미국 대통령을 그걸 자세히 읽고 몇 번씩 읽고 미국에 간 거야. 아빠 따라서. 그래서 담임 선생한테 가서 잘잘 읊었더니 담임 선생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거야. 한국에서 오니까 네가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어떻게 잘 아냐고. 대개 보면 대개 4대 대통령 이상 잘 몰라요, 미국.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전달해. 마이크 옆으로 좀 전달해. 옆으로. 네. 아,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에 대한 질문보다 교수님에 대한 원천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살아오시면서 이제 중심이 됐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여쭙고 싶거든요. 이제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으시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2년 이상을 만화를 하다 보니까 한 길 간 거 아니에요? 한 길을 쭉 가다 보면은 선택이란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냐 저 길이냐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크게 갈등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갈등이 있다면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연애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뭐 그 고민이라든지 그 마누라하고 싸운다든지 뭐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건 뭐 누구나 인간적인 갈등이고 그러나 일을 하거나 만화라고 하는 그런 이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갈등은 겪은 적이 없어요. 네. 어차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그거밖에 없고. 그럼 만화가 일처럼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저 하나의 플레이처럼? 아니, 놀이에요. 놀이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일이라고 느끼면 일 못해요. 아. 즐거워야지 하죠. 네. 저는 만화 그리면서 재밌어요. 네. 지금도. 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자, 또 질문. 네. 이거는 20대 남자로서 이렇게 네.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저 또한 뭐 책 이런 거 다 궁금하긴 하지만 교수님의 사생활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교수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첫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자리에서는 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멋있게.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사람이 뭐 불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첫사랑도 있고 둘째 사랑도 있고 그런 건 많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겹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 사랑을 몇 번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첫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것도 아주 기구하다기보다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광주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의 소원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원복 아저씨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아, 에? 대학교 3학년 자리? 대학교 3학년인데 유명했어요 그렇게? 네. 오. 그때 때도 만나러.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연재를 했으니까. 야, 대단하시다. 연재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지.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원복 만화를 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소원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서울 가서 이원복 아저씨를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이대를 들어갔는데 네. 이대에서 탁. 그 편지를 썼어. 이원복 아저씨. 대학교 3학년생한테. 그래서 아저씨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건수를 놓칠 리가 있나.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첫사랑을 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죠. 여성들은 그런 데 관심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해봤자 다 같은 비슷한. 자, 그다음 질문. 네, 저 네. 저는 질문이 뭐냐면 이 만화 캐릭터가 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여기에 맞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사파가 이게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동안 노하우로 쌓여져서 놓은 캐릭터인지 아니면 어떤 모델을 보고 이렇게 조금 해서 응용해서 그리신 건지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빵 모자가 한 개도 없어요. 아야 많을 것 같은데 모자는 안 쓰고 다녀요. 오. 근데 그 만화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아프다 뭐 즐겁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해야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누가 나레이터가 나와서 그때 난 참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는 나레이터로 하나 만든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선입견에 화가들은 이게 메레모를 많이 쓰고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빵 모자를 하나 씌워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어쩌다 그렇게 굳었어요. 네. 근데 저는 빵 모자 없어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질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원래 컨테스트 대가시니까 엄청나게 먼저 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2014년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요새 뭐 이북도나 컨텐츠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컨텐츠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 같습니까?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가는데 어떻게 바뀌어 갈 것 같습니까? 컨텐츠라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것은 컨텐츠 네. 자체라는 것은 늘 개발을 하고 네. 늘 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제 네. 미디어가 변하는 거겠죠. 미디어. 아니면 네, 네. 디바이스가 바뀌든지.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이 만화란 게 중요한 게요. 네. 만화에서 상상했던 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전자 제국된 것이 전자 대국된 것이 아톰. 아톰 그 50년대 아톰이 그걸 보고 자란 일본 세대가 전자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아톰 시대에 나왔던 그러한 그 꿈들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만화가 중요한 것이 그런 꿈들을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눈으로 보여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만화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인류의 꿈과 판타지의 최초의 스케치라고. 네. 어, 멋있다. 야. 근데 왜냐니까 영화나 TV나 그것은 카메라맨 있어야 되고 배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다 그래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준 이 비행기 모형도 일종의 만화죠. 그러면 앞으로 좀 요새 뭐 웹툰도 되게 인기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요새 사람들이 또 간단한 걸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책에는 만화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림들 없었는데 네. 책도 변화 진화해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에는 만화나 뭐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 불가기를 해지겠죠. 왜냐하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네. 한 20년 전 신문하고 요즘에 아주 쉬운 예로 조선일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년 전의 조선일보와 오늘의 조선일보. 그러면 20년 전의 조선일보는 시커먼 활자에다가 그 한자 잔뜩 섞어가지고 빡빡하게 기사 실었잖아요. 네. 지금은 빈 공간 이만큼씩 내고 비주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이란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책 같은 것도 어차피 그것은 디지털로 넘어가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종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 미래학자 중에 제일 틀린 것이 종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종이 소모율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네. 종이가 없어지기는커녕 종이 산업이 더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린트를 해봐야지 사람이 그 믿을 수가 있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종이가 앞으로 줄 거예요. 네. 이제는. 왜냐하면 그 이 디지털이라는 매체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그 이 MC 꼬마 MC 같은 경우는 아예 영상 그리고 이렇게 예? 화면 넘기는데 익숙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종이 싫어? 어때? 잘 모르겠어. 응? 잘 모르겠어? 아니 요즘 그 학생들은 이게 빠르게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종이도 줄어들고 그쪽 그 디지털로 넘어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나왔죠. 뭐 여기 차는 것도 나왔고, 네.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콘텐츠냐. 네.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질문.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예, 제가 예, 할렐루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밖에 있다 뛰어들어왔어요. 질문하려고. 우리 신화가 그 서양의 어떤 신화보다도 뭐 비교를 하자면 좀 그렇지만 마고 신화까지 가면은 뭐 6만 년까지 간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밖에 세계를 많이 돌아보셨던 것처럼 신화를 좀 더듬어서 또 다른 만화로 서양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좀 구현을 좀 이렇게 만화로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하나 더. 다음 미래는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변해갈지 청사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제가 뭐 미래학자에다가. 근데 그 신화 이야기는 그 6만 년부터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 어느 국민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여화 뭐 신화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뭐 일본은 뭐 아마테라스라고 해가지고 천조 대신부터 시작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 자존심을 자기네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 다투어서 멀리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떤 신빙성 신화에서 신빙성 찾는 게 우습지만은 그것은 이제 어떤 그것이 근거라기보다는 자존심의 대결이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그렇겠고 그리고 신화에 대한 만화를 그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모두의 제 나이를 공개했듯이 이제 건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5년 6년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백세인데 요새. 네? 건강 백세 요새. 건강 백세는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질질 백세죠 아직. 네, 그런데 이제 건강은 희망사항인데, 제가 그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에서 길어야 7년 정도. 네. 그 시간을 볼 때는 여기저기에 힘을 분산할 여력은 안 되고 가세 가로세로 세계사. 여기다 총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가 미래에 어떻게 미래 아, 미래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앉았겠어요. 돗자리 피고 앉았지. 근데 아무래도 이 역사에 흘러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있는데 긴 미래는 못 보더라도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은 굉장히 그 아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폐쇄성 그것이 굉장히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도 5년, 10년,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5년 동안은 이런 그 각 나라 사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이제 반 개방, 반 자유주의 네. 그래서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미래의 경제가 좋아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게 포화 상태이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게 이제 그 65세 이상의 그 노인이 그 사회에서 7%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고 14%가 넘으면은 고령 사회고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7명의 청년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청년 2명, 3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포퓰리즘 때문에 복지를 이렇게 뻥튀어 나가지고 이제 복지는 복지에 돈 들어가 그런가 하면은 이게 또 반값 등록금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데 전 세계 80% 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80%. 세계에서 제일 대학 많이 가는 데가 미국, 일본이 60%가 안 되거든요. 독일 같은 데 한 40%에서 50%. 근데 우리나라만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청년들,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계는 기계대로 발달하는데 기계가 발달한 이유가 노동 인건비 절약하기 위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는 대학을 나와서 눈높이는 있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청년 실업은 늘어가고 그런데 3D 조합은 거들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에 덫에 걸려서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반드시 구호가 설칩니다. 네. 예컨대 나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시스트가 나오고 군국주의가 설친 이유가 지금 아베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아니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게다가 잃어버린 20년에다가 지금 그 일본이 어마 뜨거라고 저렇게 아베 같은 그런 극우주의자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 저렇게 치고 나오죠. 세계 지금 무역 1위 됐죠. 무역 세계 제1위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 세계 2위. 2020년 넘으면은 1위로 넘어갈 거고. 한국에서 현대차, 삼성차, 삼성 혼자 벌어들이는 것이 이익이 저 일본의 4대 메이저 전자에서 총 이익 합한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 그렇고 자동차 그렇고 이 불안하고 게다가 저 쥐뿔도 없으면서 북한에서는 뻥뻥 미사일 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워낙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아베가 맥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은 이미 사양길로 한참 나갔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 경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럽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유럽의 경제 구조라는 것이 착취 구조거든요.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오던. 예. 그래서 유럽이 빌빌 싸는 이유가 그런 착취 구조가 교환 구조로 바뀌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식민지에서 갔다가 재미도 봤는데 이게 식민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빌빌 싸기 시작하는 게 영국부터 해서 네.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계 경제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5년 동안은 그 후가 굉장히 판을 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아니 그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도 아마 젊은 사람들 실망하겠지만 다시 또 보수가 집권할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요. 예. 김민정 님께서 요즘 즐겨 보시는 만화는 어떤 만화신지요? 장르는 즐겨 보는 이유는? 요새 제가 가끔 만화를 사는데 요새 즐겨 보는 만화 이제 만화책을 많이 못 봐요. 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 무슨 순간의 와인인가 하는 신의 물방울 비슷한 일본 만화를 보는데 얼마나 가소로운가 보려고. 와인 책. 얼마나 얘들 웃기다. 자, 저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저 궁금한 게요. 예. 그 옛날부터 그 교양 만화하고 역사 만화의 그 대선배로서 그 지금 만화가들이 그 역사 만화와 교양 만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했으면 좋죠, 당연히.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서 김한미 선생님께서 고교 시절부터 만화를 그렸는데 네. 어떻게 그 서울대 건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웬만하면 갔다고. 그때 웬만하면 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지금 같으면은 서울시에 있는 대학도 못 갔죠. 그렇게 네. 공부했다고. 아, 만약 그렇게 했다면. 네.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그 혹시 그 한 길을 걸어 오시면서 이 친구는 정말 경쟁 상대다. 이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좀 봐야겠다. 이렇게 어떤 경쟁 상대 때문에 뭐 전략을 짜셨다든지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만한 말씀 같지만 이 교양 만화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가 않고 오만하지만 근데 제가 그 부러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부러운 사람. 그게 누구냐니까 허영만 씨하고 또 한 사람은 위제르도라고 하는 프랑스 만화가예요. 아스테릭스 그린 사람. 아. 그 위제르도하고 허영만 씨가 부러운 이유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제 그림은 거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 좋아해요. 네. 저는 그래도 자위를 하는 것이 내 만화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라고 자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아마 그 허영만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리얼리스트 작가입니다. 국보적인 존재예요. 네.
이현세 씨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좋은 작가 많습니다. 허영만 씨를 잘 아세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네. 그 양반이 머리가 좀 벗어져 그런데 네. 나보다 두 살 아래야. 아, 네. 자, 또 하나 더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좀 전에 역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역사 교육을 제 생각으로 만화로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받는 입장에 저희 고등학생들이나 저희 저는 대학생인 대학생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좋을지 그런 조언이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교양 만화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여기서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근데 역사는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화 있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막 옳다 그르다. 이것이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단국원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이쪽에서 보면 너무 밝고 이쪽에서는 너무 어둡고 이쪽에서 보면 반은 어둡고 반은 밝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는 저 뒤에 가서 서 있고 하나는 앞에 가서 서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네요. 그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역사의 견해이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100% 신빙성을 가지지 말고 우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를 이해하고 그것이 궁금하면은 책으로 된 활자로 된 그런 역사책을 보시라는 거죠. 네. 브릿지로서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다음 주는요 저희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서는 수요일날 안 하니까 오시지 마세요. 오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정 전날이에요. 근데 저희가 북포럼 제주도의 김영환 작가님 여러분 아시죠? 네. 저번에 북포럼 몇 번 나오셨고 이분이 2년 전에 제주도를 완전히 귀농하셔가지고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면 그 CN블루라고 카페도 하시고 커피 농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커피도 해서 제가 또 이제 제주도에 제가 휴가를 가요.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냥 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이분 카페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뉴스를 생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오동석 작가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포에 나오셨죠. 오동석 작가가 이제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 25일 날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여기 나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오동석 작가하고 김영환 작가 둘을 모시고 뭐 작가 인생과 또 이제 제주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제주도에 있는 또 북포 회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공동 MC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서 이제 1월 28일 날 화요일 날 이제 7시할지 8시할지 그건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공지해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까지 오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 보면 지금 맨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보면 저기 여기 그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농인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인분들 위해서 지금 열심히 타이핑 해주시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하는데 요즘은 이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뭐 아이들도 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우리 같이 다양한 문화를 같이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북포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포럼 대전에 계신 분들은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북포럼 대전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한 10회 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요새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서 뭔가 이런 거 부품 같은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세요 나중에. 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 저번 주에 저희 이진경 쌤께서 북포럼의 문화살롱 해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그때 이제 영화를 그때 여인의 향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불 다 끄고 빛만 쏘고 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소모임들을 이제 북포럼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도 이런 뭐 친한 몇몇 분들께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올해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 몇 명이서 예를 들면 그 디자인에 관심 있어요. 사실 저희가 다양한 작가를 여기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장르가 그래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장르, 특히 어떤 니치 쪽은 제가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분야든 책은 다 있잖아요. 그 책의 작가를 예를 들어 북포럼 어떤 모임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만나주실 거고 커피 한잔 할 거거든요.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분과 책을 같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후원해 드릴 거니까요. 한번 저희가 그룹에 공지할 거니까 올해는 꼭 뭐 이게 수요일날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자발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오늘 그 뭐야 여기서 이따가 뭐 스탠드파티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 커뮤니티에서 페이스북 여기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기 인사하고 서로 뭐 그러니까 관점 쓴 거 좀 댓글 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참여해 주면 더 좋은 문화 만들어 줄 것 같고요. 북포럼 페이지는 이제 콘텐츠를 쭉 모아놨습니다. 다시 보기라든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작가님 만약 여러분 오늘 수고하신 세 분의 MC분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 네. 한 말씀. 많이 너무 분위기 좋고요. 이런 모임이 있는 걸 몰랐죠. 네.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번에 네. 허영만 하백쯤도 한번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외가 아니라 그냥 연락을 하세요. 연락처 알려주시죠, 제가. 네.